오늘 제목이 흩어진 자의 시급한 망대라고 우리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今天的题目是分散的人的望台. 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시급한 과제. 但是我祷告之中改变了这个题目，所以今天的题目是神的儿女的紧急的工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我希望跟身边的人打招呼，是神救护我。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神听到我们的祷告。 네, 굉장히 어색하죠.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세요. 希望你是一个影响和善良的人吧。 네,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실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혹시나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힘든 것은 없는지 이렇게 영역 간에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你们见到的时候，或者跟别人一起聊天的时候，你们互相祝福，互相为了他祷告，或者没来教会的人的话，你问吧，你为什么没来教会？你们这样关心的看你教会的共同体的人。 네, 제가 조금씩 짧게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那我们的基督教的人要怎样的样子是好吗？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到25절这个话语是我们的 我们里面要会成就. 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到25절. 그리고 교회에 연결되어 오는 우리 새가족들과 다민족들 또 렘넌트들을 늘 이런 마음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还有来到我们的教会的新教组合多民族人们的都是从常常这样的心来看他吧。 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到25节我读一下。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써 있습니다. 10장 22-25절.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拥有这样的心吧。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需要这样的中心。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还有今天我们首先确认的部分就是潮流中我们一个系统 有准备一个系统是很重要。 네, 말씀 상담 코너도 필요하고 또 미디어로 말씀을 계속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需要通过话语来咨询的部分，还有通过媒体来传福音也很重要。 그리고 이제 문화 사역을 위한 채널도 필요하지요. 还有需要文化施工的部分。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但是更重要的部分是不是建到一个系统是更重要的是我和人一起去的。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이 함께할 사람을 찾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有系统，但是没有准备好人的话，没什么作用。所以我们一定要找到跟我一起去的人，跟我一起做的人，然后我帮成长他。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생각할 때 좀 세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所以我们想到这个네트워크系统的时候，我们仔细要检查一下。 우리 중직자 어른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네트워크를 위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我们的中职者和生徒们还有青年人一个个是传很多很大的话里面的人但是更重要的是我是一个呃network中很重要的人我们一定要记住 마치 보일러의 몸체가 있어도 파이프라인이 뻗어져 있지 않으면 그 보일러는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比如说有一个契机，但是没有线的话没有作用，所以跟这个一样，我们的一个个都是很重要的人。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들이 있음을 좀 봐야겠습니다. 想到这个部分，然后我们基督教的人在人面前，要需要的一个首先顺序是要紧紧要做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首先最重要的是，在神的话语里面，我们的心、我们的思想、我们的灵魂，恢复起来。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过人生中比神的话更重，比神的话语是没有什么重要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인도받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我们拥有神的话语，然后完全引导好的话，后来的成就的应许都是在神的时间表里会成就的。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是得到应许是不太重要，首先我们在神的面前，要想到我站在哪里。 우리의 네트워크는 영적 소통의 근본을 둔 네트워크입니다. 我们的network就是属灵的、少通的根本的network。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성도 간의 영적 소통을 하며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首先，个人的话是神跟他的属灵的效通是很重要的，然后必定要做的事情是圣徒之间的属灵的效通。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도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所以我也在神的话语里面。 成就起来，然后教会里面别的人也是在这样的。 이게 네트워크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就是network的第一个目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还有，我觉得这是神的儿女是对于神的儿女最紧急的题目项目。 결국 망대가 무엇입니까? 那望台到底望台是什么？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有一个圣经的话语。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这是圣经中的内容。 우리의 시급한 과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망대를 시급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평안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我们要谨记的项目在圣经中说的内容就是谨记的建筑一个望楼我们所有的神的人要一定要在属灵的享受属灵的平安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본문으로 받은 후에 지금 이러한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我们通过罗马书16章的内容来分享这样的主题。 로마서 16장의 수많은 인물들을 작년 한 해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去年我们通过讲坛来确认了罗马书16章的很多人物。 로마서 16장의 수많은 인물들은 무엇보다도 이 잠언 18장 10절의 응답을 평생 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的很多的人物都是享受这个圣经中的内容的人。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인 대혼란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서 16장的人就在的 住的时代是属灵的大混乱和逼迫的时代。 한쪽에서는 성경의 모든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一方面，圣经的所有的基准来过信仰生活的人们。 다른 한쪽에서는 각종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但是另外的部分是都是一段的思想来过信仰生活人。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해서 죽음의 위기에 넘겨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사회적, 교육적, 생활적인 부분이 고립되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大部分社会或社会教育和生活方面，他们都是孤立的人们。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但是他们一直拥有耶稣基督的福音来传福音，然后看到成就神的话语的人们。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 다양한 계층에 분포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정신들을 나타내고 전달을 했습니다. 其中他们跟从神的引导，然后很多加成的人分布，然后他们传福音的能力和精神。 결국 로마는 그렇게 서서히 복음화된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结果罗马这样做福音化了，我们通过历史来能确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응답, 또 우리 개인이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那为什么我们属灵的network的应许和我们一个个救活他们的属灵的一个很重要的线为什么我们要做？ 그 부분을 이제 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本文我们一起看一下。 첫 번째는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是因为神的话语，唯有神的话语解放俘虏的人们。 우리 개인이 그들을 살리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되는 게 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我们一个个都是能说神的话语的人们，还有我们都是很重要的人们。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포로된 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世上的人都是这样生活，然后还有基督教的人跟俘虏者一样过生活。 그런데 누구도 포로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但是谁希望跟俘虏做生活？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我们已经知道我们为什么跟俘虏一样过生活。 그것보다 더 앞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가입니다.
首先更重要的就是我为什么做仆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我们为什么做仆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是因为我们不允许神的约会，然后我们跟神一样做一个很大的骄傲。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되는 것은 영원한 축복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所以出来神的国的意思是我跟永远的祝福的一个断界。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단이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我们已经从神的国来脱出来，所以我们不能得到永远的祝福。然后神，然后撒旦，我们一直放害我们。 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내몰렸으니까 당연히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因为有罪，所以我们当然的在神撒旦的能力下，跟奴隶一样过生活。 자신도 모르게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那我为什么做仆奴？因为我不顺从神的话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还有神的话语不在我们的心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把神的话语做一个基准，跟我的小见来基准，所以这样生活。 그 누구도 포로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谁也不想做仆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但是有一天他是一个俘虏。 재앙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已经来到灾殃。 그것을 깨닫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那发现这个部分的方法是什么？ 그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救活他们的路是什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就是神的话语。 그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 해방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从罪来解放的就是神的话语，然后圣灵做工的时候，我们能蒙到解放的恩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三个原则的教会是我们的祷告题目。这样的祷告啊，这样的教会就是要这样做。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这是本问的第一个。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第二个我们紧急的项目是什么？ 두 번째입니다. 第二个。 사각지대. 사각지대인 이 흩어진 자와 눌린 자들을 지키고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分散的人还有没有关心的人，这个四角地带很重要。 네, 흩어진 자와 눌린 자들을 좀 함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我们一起看一下分散的人和被奴的人。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든 흩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입니다. 已经来到韩国的多民族或者去海外的韩国人，他们有理由，所以他们分散了。 그게 이민이기도 하고 또 일과 관련된 뭔가 파견된 것이기도 하고 또 유학 때문이기도 합니다. 有的是移民，有的是跟工作有关，有的是留学。 그런데 일단 고국이 아닌 타국에 있다는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但是他们不在他们的故乡，在海外，所以很难过。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또 익숙했던 이런 행정 시스템도 다르죠, 또 생활 문화까지 다릅니다. 文化、话语，很熟悉的一个系统，还有生活的文化都不一样。 네, 제가 이제 녹취본을 줬는데 아마 이제 쓰는 그거 그동안의 단어들이 조금 달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我的我已经他给一个文件，但是我
我使用的单词不一样，所以有点难过。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타국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것이죠. 他在海外，所以所有的东西很难过。 그러니 나가 있는 자체가 외로움이고 이 고립되는 이런 기분이 들고 서러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他不在他的国家，已经在别的国家，所以所有的东西很难过，很不好。 그게 흩어져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这是分散的人的特征。 그 상태에서는 심령에 공허함이 오기 쉽습니다. 这样的状态下，他的空虚感很容易来到。 마음의 구멍이 뚫리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우울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속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如果他心里面有空虚的话，他自己拥有的一个罪性还有犹豫感，一直导出来。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는 집단 이런 단체들로 마음이 그쪽에서 이렇게 좀 주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还有安慰他自己的话，他就去。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的教会有一个remnant在海外的话，我们为了他们一定要祷告。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抓住神的话语，我们一直关心他吧。 이러한 것을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那谁帮助他？ 이런 부분은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教会. 그리고 그 나라 사람도 그 나라의 행정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我们的故乡也在这个有的部分不能够不能理解的话一直打仗，那多民族的话更不难啊不更难过吧。 하물며 다른 나라로 유입돼 온 다민족들은 어떻겠습니까? 或者在海外的多民族。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망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망대는 사실은 이러한 다민족들의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실 신경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说紧急的网络，那我们帮助多民族吧。 그러니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那我们的教会为什么做一个平台网络？是因为他们是在死角世代的人，所以我们需要关心他们吧。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기댈 곳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已经来到韩国的人的话，我们安慰他吧，然后帮他是一个人能过生活。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주도록 이렇게 살펴주는 것입니다.还有需要他们的心理思想里面神的话语扎根起来，我们一定要帮助。 언제나 복음은 영적 밸런스를 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福音是这个均衡很重要。 너무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는 것도 안 되겠지요. 一直关心他的肉身的部分的话也不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상관없이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해서 복음만 말해서도 사실 그들의 마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还有他，我们一直关心属灵的部分，然后不关心肉身的部分的话，也不行了。 그래서 우리가 살린다, 돕는다, 함께 간다라는 이러한 의미들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帮助还有关心他们是我们一定要默想这部分吧。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예수안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这个做工我们的教会，我和圣徒们一定要做的。 그리고 결론입니다. 结论. 너무 빠른가요? 很快吗? 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요게 감이 없습니다. 这是第一次我的话语，所以没有什么感觉。 결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결론은 就是基督的门徒。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神命令我们，你们去，所有的民族做一个门徒吧。 누가 제자입니까? 那谁是门徒？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还有门徒的特征是什么？ 제자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门徒不是跟从人的话语，他跟从圣经话语的人。 사람의 메시지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他不是跟从人的话语，他跟从神的话语的人，他所以他的基准是圣经的话语。 우리는 요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잘못된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와, 정말 심각하구나를 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我们最近通过电视的题目来知道错的灵跟从错的灵的人的是很危险。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有的人哦，这是什么意思？ TV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렇게 좀 문화 소통을 좀 하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지금 이단들에 대한 이슈가 지금 뭐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如果你看这个视频还有看新闻的话，已经知道现在韩国的很多异端很多，很危险。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따라갈 수 있지라고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我们不能理解怎么可能跟从他们吗？ 근데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요. 但是他们不知不觉跟从这个话语。 어떻게 하면 그들도 살리고 나 자신도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那怎么我们怎么救活他们，还有我自己也不去这个道路？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那你不跟从人，还有你跟从神的话语吧。 우리는 내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我们不成就我的门徒。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我们成就一个基督的门徒。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我们恳切的祷告，神的话语是，证据神的话语是的教会。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변화산의 예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能想到圣经的一个比喻。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只有神没有以利亚没有摩西。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神的门徒是指牧会者的话，他一直跟从神的话语。 그들이 우상이 되면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如果他们跟无相一样做的话，现在看电视里面上能到的，一段一样做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는 행복을 맛보는 후대와 성도들을 남기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祷告，我们跟从话语，然后，想我们享受幸福的，然后我们成就一个这样的门徒。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是因为我们是基督的门徒。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습니다. 我们一定要跟从神的话语。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도록 결단해야겠습니다. 神的法是我的法，这样截断吧。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것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还有我们通过教会来这个正确的传达，我们一定要祷告。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 所以我是为了神的神认定的门徒。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我希望祝福你们是真正的基督的门徒吧。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感谢您。 우리 예수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希望通过我们的教会传神的话语吧。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先希望我们的教会不是显出来人或然后为了神的荣耀这样的教会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我们神的话语里面过信仰生活的所有的神的儿女常常在神跟我们的教会给我们的第一次的爱然后一直感谢一直赞扬的过人生吧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 현장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现在为了传神的话语的我们的牧会者一起祷告。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실현되는 축복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神的话语的时候，所有的人看到神国的奥秘实现的祝福吧。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享受所有的圣徒们一起祷告的祝福吧。 각자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为了各个的现场里面通过在现场做礼拜的人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힘과 지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每天他们神给我们的心系的力量和智慧在现场里面体会的真人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